오케이. 페이지 25 보면 structures 나와있지? 레슨 1과의 첫 번째는 동격의 오브 나타내는 거야. 동격의 전치사 오브. 그래서 이렇게 뭐 명사 뒤에 오브 명사 이렇게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오브 동명사. 여기 이 단원에서 이제 주로 이 동명사. 요것과 요것의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거거든. 동격의 의미를 이어주는. 아주 간략해. 뭐큰 문법도 아니니까. 맨 위에 포인트 1 예문을 한번 봐봐. He has a plan for his future dream. 이렇게 돼 있어. 그는 자신의 미래 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란 어떤 꿈이냐면 of becoming a professional musician. 그래서 아, 프로 마술사가 되는, 이제 프로 마술사가 된다는 그러한 미래 꿈. 그래서 of 이하의 동명사 구하고 앞에 있는 future dream. 그 명사하고 동격을 이룬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을 딱 보니까 바꿔놨지. His future dream is becoming a professional musician. 이렇게 바꾸는 거랑 크게 다른 게 아니라는 얘기. 두 번째 문제 보면 The residents support the city's plan. 아, 주민들은 그 도시의 계획을 지지한다. 근데 어떤 계획이냐면 of building a giant new parking lot. 그래서 커다란 이제 새로운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계획. 그래서 플랜하고 빌딩 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the city's plan is building a giant new parking lot. 이렇게 돼서 앞에 있는 명사 그리고 뒤에 오브 뒤에 있는 동명사구가 같다는 내용을 한 거지. 자, 그럼 밑에 보니까 rewrite the sentences into one as in the box below 돼 있어. She doesn't like my habit. My habit is avoiding eye contact. So, she doesn't like my habit of avoiding eye contact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 명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씩 해보자. 승환이가 Jane agrees with Amelia's idea. Her idea is traveling in India together.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말씀드리니? Amelia's idea of traveling in India together. 그렇지. Of traveling. 그래서 her idea is 자리에 of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지. 잘했고. 그 다음에, I wrote an article about his proposal. 이랬어. 나는 그의 제안에 대한 어떤 기사문을 하나 썼는데, his proposal was raising funds for a new library. 그의 제안은 새로운 도서관을 위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겠지. 너 왜 늦어? 버스를 놓쳐. 반복되고 있잖아. 내신 때 절대 그러면 안 돼. 빨리 체크. 지금 막 25페이지 막 들어갔어. 문법부터. 내신이요? 그럼 내신이지. 책 사올게. 허허, 이런. 데스카토. 야, 책 너희도 그날 받지 않았나? 아, 오늘 다 구비해서 오는 건가, 지금? 너도 데스크에서 받았니? 저는 지난번에 샀어요. 아, 지난번에? 넌 오늘 받았고. 진서야, 이걸 어떻게 된 거야? I wrote an article about his proposal of raising funds for a new library. 그렇죠. Raising funds for a new library.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오브 동격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요거는 좀 알아놔야 되는 게 있겠다. 승원아, 이 대체 정체는 뭐니? 동격. 신선은 어떻게 보니? 동격. 낚시질에 딱 걸리겠구나. 그래, 관계대명사야. 딱 봤네, 그래도.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잘 봐. 이게 더 팩트 대 나오는 순간 무조건 동격으로 보기 쉬우니까 뒤에 이런 식의 함정을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딱 보면 네가 그에게 말했지 무엇을 말했는지 여기 비어 있지. 이렇게 불완전한 이제 불완전한 구조를 이끄는 녀석은 동격이 아닌 거야. 착각하기 쉽단 말이야. 추상명사 뒤에 that 해버리면 알겠니? 여기에 넘어가면 1등급 못 받아. 그러니까 동격이려면 적어도 I know the fact that you told him the truth. 그래서 부족한 게 없이 다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네가 말해주었다, 그에게 진실을. 이렇게 되면 이거 이제 완전한 구조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완전한 구조 앞에 있는 걸 우리는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
그때 역할이란 이 목적어와 똑같은 더 팩트를 그지 내용을 전달해 주니까 이걸 동격이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동격의 어구는 좀 유치할 정도로 우스꽝스럽게 여기 나오긴 했지만 뭐 the city of Seoul 이것도 동격의 표현이거든.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렇게 동격의 표시는 너무 간단하게 명사, 어구, 명사 이런 형태로 앞에 거 뒤에 게 동격이 되기도 하고 지금 1과에서 막 했던 대로 동명사구가 이끄는 설명이 앞에 OV에 그지 앞에 있는 명사와 동격이 되기도 해. 근데 적어도 고등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너희가 요거를 마스터해야 제대로 동격을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 릴렉스 좀 됐니? 25페이지 하는 거야. 책에 없는 거니까 요거는 좀 정리를 해두세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동격 배우는 단어니까 동격의 접속사 관련해서. 날씨가 더워졌나? 몇 시에 시작해요? 6시 40분이잖아. 20분 만에 다 나온 거야. 어? 20분 만에. 어, 다 나갔잖아. 우와. 개 늦어서 큰일 났어, 그지? 문법부터 한 거야, 이놈아. 이제 시작한 거야. 네가 늦어서 늦게 시작했잖아. 친구들한테 미안해야지. 미안. 이제 앞으로 안 늦으면 되지. 그리고 아마 너희 1, 2과 따로 하고 나면 모의고사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서 또 같이들 하게 될 거고. 그럼 너희 참 화요일에는 일찍들 못 오나? 1교시를 앞으로 좀 떼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안 그죠? 말을 알아듣나 보다 얘가? 동격 정리 됐니? 오케이. 첫 번째 문법은 일단 동격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 가면은 관계사절이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관계사절. 관계사 문제야 뭐 무궁무진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그래도 위주니까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확실히 하면서 나가보도록 하죠. 1-2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맨 위에 예문을 한번 봐라. You can eliminate careers 이렇게 나와있어, 그치? You can 너는 eliminate 제거할 수 있다. 본문에 나오는 거야, 그치? Eliminate careers 너는 직업들을 제거할 수 있다. 근데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in. 자, 앞에 이제 두 개의 문장이 있어. 너는 제거할 수 있다 직업들을. 왜니? 그리고 너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in. 그래서 앞에 나온 거를 일단 대명사로 잡아야 되겠지. 요걸 이제 먼저 나왔다 그래서 선행명사라 그래. 근데 이제 명사가 뻔하니까 선행사 헤드나운이나 뭐 antecedent라는 명칭을 쓰는데, 두 개의 문장에서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선행명사를 똑같이 쓰기가 싫어서 이렇게 대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어동사와 주어동사 사이에 뭐가 필요하겠니? 필요한 거. 어? 접속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럼 원래 문장이란 너는 제거할 수 있다 직업들을, 그런데 너는 더 이상 그 직업들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요거를 이제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치게 되는 거지. 접속사랑 대명사랑 만나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접속사랑 대명사랑 만나면 그렇지,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용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 거야. 관계대명사란 you can eliminate carriers 하고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이렇게 합쳐서 관계대명사. 뭐로 쓰겠니?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야. 사물이지. 그럼 후종류가 아니겠지? 그렇지. which. 그치? which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in. 여기서 끝나겠지. 왜?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무슨 격이야?
무슨 격? 목적 격이야. 대명사가 하던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목적 격 관계 대명사가 저렇게 탄생을 한 거야. 그럼 위치 대신에 뭐를 써도 되니? That. 바꿔 써도 되겠지. 이렇게. 아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야. 목적 격 관계 대명사니까 뭐가 가능하니? 생략도 가능하지, 그지? 객관식 문제로 내기도 되게 좋아,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단어는. 그럼 이제 이놈의 전치사가 열받기 시작하지. 영어의 목적어를 취하는 딱 두 가지야. 타동사 아니면 전치사. 근데 자신의 목적어를 제가 가져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 목적어 내놔 하고 얘가 앞으로 와. 자, 그럼 인 뒤에 뭐가 되겠니? In which. 이렇게 돼. 알겠니? 이는 이제 여기서 딱 넘어간 거고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건 in 뒤에 that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고 in 뒤에 생략을 해도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객관식 오지선다에 딱 내기 좋잖아. 1, 2, 3, 4, 5 기억해놔. 그래서 그거 일단 정리해봐. 나머진 다 같은 원리일 테니까. 이민치를 통째로 생략해. 아니지. 이니치 통째로 생략 안 돼. You are interested in. 네가 말하는 이제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be interested there 이런 식으로 안 쓰거든. be interested in까지 쓰니까 in을 살려놔야 돼. 그거 생략되는 경우는 이제 또 다른 경우. 학교에서 1과는 다 나가지 않았어? 다 나왔어? 1, 2과까지가 범위고 그리고 모의고사 들어가고 더 이상은 언급 없으시고 이렇게 그냥 무난한 정도네. 모의고사는 근데 뭐 책자가 따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공문암기. 아, 너희들은 이거 받았지? 공문암기 때 필요한 거 쓰라고 이거 줬었는데 그때 받았지. 진선이가 안 받았을 거고 교과서 1, 2가 외우면 그거 이제 외워나갈 거거든? 범위 들어가는 거? 그래서 주요 유형들이 있어. 뭐 도표 빼고, 뭐 심경, 목적 이런 거 말고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어, 둔천은 일단 저기 가서 본문부터 외워. 형님, 그게 첫 번째 애문이었는데 나머지도 다 똑같은 원리야. The road is main street하고 on which the little girl was first found. 그 꼬마 소녀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던 도로는 메인 스트리트이다.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온 위치 자리에, 그치? 온이 뒤로 가서 위치가 앞에 있고 똑같은 원리로 데트로 생략도 가능한데 온이 앞으로 왔을 때는 반드시 온 위치만 가능하다. 온 데트라든지 온 생략 안 된다라는 거야. 자, 딱 세 명이니까 세 개 딱 좋네. 1번에 승원아, The engineering firm is in Chicago라는 것과 또 하나는 sent I an application to which 이렇게 돼 있네. 어떻게 순서가 되어 맞겠니? To which I sent an application. 그렇지. To which I sent an application. 그래서 to가 뒤로 갈 때야 뭐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되지만 to가 있을 땐 반드시 which만 된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이제 전치사 뒤에는 관계대명사를 that를 일단 쓸 수가 없어. 근데 간혹 가다가 in that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그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in that 해서 뒤에 완전한 구조를 이루는 이제 that 처리 이게 이제 접속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아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좀 예외적인 접속사 표현이고 전치사 뒤에는 절대로 관계대명사를 that를 쓰지 못해. 그거는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번 단원에 꼭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승환이가 2번 한번 해볼까? She is the career mentor. 그녀는 직업 멘토이다. 근데 네가 대화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아, 승환 했고 참 진서 차례. 두 번째 거. 응, 두 번째 거.
He is the career mentor with whom you need to speak. You need to speak. 그렇게 하면 되나? Okay. With whom you need to speak. 그래서 그와 함께, 그지? 그녀와 함께 네가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는. Okay. 그러면 이제 건영이가 3번 남았네. I finally read the book. 나는 마침내 그 책을 읽었다. About which many people talked. 그렇죠. About which many people talked. Which many people talked about. 떨어뜨렸을 때 그것도 각각 기억해 두라고 한 거니까. 네, 이렇게 문법이 일단은 크게 보면 1과에서는 뭐 동격 전치사 오브가 있는. 그러면 시험 대비할 때 너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건 교과서에 요 관련 표현이 들어있는 문장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외워놔야 된다는 얘기겠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인 거야. 알겠니? 1단원의 structure 목표는 동격의 오브, 동명사고 표현을 보고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그것이 함께 있는 그러한 문장 구조를 명확히 숙지하자라는 게 일반 문법의 핵심이니까. 자, 그러면 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와서 7페이지 본문 1. Start off, 출발해라. On the right foot, 그지? 올바른 발걸음으로 출발해라. 오른쪽 보면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 이렇게 나왔지, 그지? 직업 선택의 단계와 고려해야 할 요소를 살펴본다 라는 게 이 글의 이제 핵심 요지가 되겠고, 자 우측에 logic flow 해서 쭉 나온다. 뭐부터 한번 봐. The way to find suitable, suitable career. 그래서 적절한 직업을 찾는 방법이라는 게 전체적인 글의 주제가 될 거고, 그래서 미래 꿈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싶은 호민이가, 그지? 호민이가 이제 은서한테 직업개발 사무실을 소개해주면서 이제 직업 선택을 위한 5단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테스트를 하고 직업 목록을 만들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직업 목록을 축소시키고 마지막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거. 그래서 호민이는 엑스뮤직이라는 삼촌의 그러한 사무실로 가서 음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는 거지. 직접 체험하는 거. 커리어 쉐도잉이라는 걸 통해서 직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건 알아놔야 돼. 확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현재 즐기는 것에 몰입해라. 했니? 자, 그리고는 이제 본문 세부 내용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왼쪽부터 봅시다. 자, 호민이가 얘기하는 거야. 진호 invited me to his magic show the other day. 진호는 나를 자신의 마술 쇼에 며칠 전 the other day 며칠 전에 초대를 했습니다. So invite A to B, A를 B에 초대하다 이렇게 된 거고, He performed wonderful card tricks. 그는 훌륭한 카드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In front of a huge audience, 엄청나게 많은 관객들 앞에서. 그니? So trick 하면은 뭐 속임수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묘기. I am envious of 이렇게 나와. 나는 부럽습니다. Him 누가? 아, 호민이가. 아, 진호가. 힘은 진호겠지. 호민이가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As, 왜냐하면 He has a plan for his future dream. 아, 지민이는 자신의 미래 장래의 꿈을 위한 계획이 있으니까요. 근데 dream of 이거네. 바로 동격의 of 어떤 꿈이냐면 becoming a professional magician. 아, 프로 마술사가 된다는 자신의 장래 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밑에 보니까 as는 왜냐하면 때문에 이렇게 쓰였지. as, because, since, now that. 이게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그런 접속사라고 보면 된다. 근데 이제 주어동사가 이렇게 오겠지. 접속사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동사를 이끄는 녀석들이고, 그 다음에 3픽 보면 뭐 동격의 오브 뒤에 드림하고 becoming a professional magician 같은 것이 왔다. 이렇게 일단은 머리 발단이라고 봐야 되겠지. 호민이가 진호가 부럽다라는 자신의 문제점, 장래의 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신의 문제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he watches magic performance shows at almost every day. 자, 권영아, he 누구냐? he 진호겠지, 그지? 기억해놔야 된다. 호진이가, 호민이가 아니라 진호야. 진호는 마술, 그지? 매일 마술 공연쇼를 본다. 거의 매일같이, almost every day. And, 그리고 keeps practicing, 계속해서 연습한다. magic tricks, 마술 묘기를.
Until 뭐 하기 전까지 뭐뭐 할 때까지 He can perform them perfectly. 아, 진호가 그 마술 묘기를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마술 묘기를 연습한다. 일단 뭐 keep ing가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keep on ing. 그래서 이거는 동명사 관용 표현으로 보는데, 그렇지? 실제로는 이렇게 현재 분사로도 본단다. 이건 뭐 무의미할 거고,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현재 분사로도 같이 보니까, 예전에는 keep on ing, 그래서 계속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관용 표현이거든. 그리고 또 하나가 until. until은 요거 선생님이 알아들어 왔었는데, this shop isn't open until Monday. 진서야, 이 가게는 언제 열릴 것 같니? 월요일 날 열리겠니? 화요일 날 열리겠니? 화요일. 승환이는 어떠니? 너도 화요일. 권영이는? 뒤진다 너는.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배웠는데 그럼 어떻게 해?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 until을 너희가 까지라고 기억하면 안 돼. 단어 외울 때 까지로 기억했지, 그치? 요거는 뭐뭐 전까지 될 때까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리고 영어 구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not A until B. 이게 뭐냐면 B 하기 전까지는 A하지 않다. 그래서 B 하고 나서야 A 하다라는 표현이야. 긍정일 땐 그렇게 큰 문제 없어. 긍정일 때는. 여기 뭐 긍정이니까 큰 문제 없는데 부정일 때 특히 조심해두라고 알아두라는 거야. 60만이 있으면 60만 중에 59만 9천 명이 잘못 알고 있는 녀석들이야. 그러니까 경쟁력 갖추려면 이거 꼭 제대로 알아둬. until이라는 건 그러기 전까지, 그럴 때까지. 그래서 월요일 날 열리는 가게야. 알겠니? 월요일 되기 전까지, 월요일 될 때까지 안 열린다. 이런 의미야. 내용 일체라도 나와봐라. 수능에 한번 나와야 제대로 알게 될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 묘기들을 완벽하게 공연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한다라는 얘기고. 됐어? 거기 뭐 until이 뭐뭐 할 때까지 종속 접속사라고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전치사로도 쓰인단다.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니까 꼭 하나로만 쓰이는 건 아니야. until도 뭐 after도 before도 그런 것처럼 접속사, 전치사로 다 쓰이는 녀석. 이래님? 오케이. 그러면 오른쪽에 보니까 호민의 직업 고민과 은서의 조언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은서의 조언은 안 나왔지만 이제 그 뒤쪽에 가면 은서가 나오겠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본문원의 8페이지. 자, 그래서 He has set his mind on studying psychology in college. 그래서 아, 그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정했다. Set one's mind on 이렇게 썼지. 소유격을 쓰고 어디로 마음을 붙였다 이런 얘기인데 make up one's mind 이렇게도 쓴단다. 근데 여기 on 뒤에는 이렇게 ing고지만 여기에는 또 to 부정사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본문을 변경한다면 그지? 뭐뭐 하기로 마음을 굳히다, 마음을 먹다 이런 얘기지. 그는 공부, 심리학을 대학에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as, 왜냐하면 magic basically deals with people's minds. 바로 마술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기 때문이다. So deal with, 무엇을 다루다. with 붙는 거 비슷한 게 이제 cope with, address, 다루다. 뭐 tackle 뭔가를 다루다죠. 무엇을 다루다, 무엇을 처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행위에 달라붙는 수거라고 보면 된다. 이제 좀 시원해지지 않았니? 네. 열대야 켜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쌤. 어. 그 손 주물러 가져가세요. 또 뭐? 어, 잠 깨는 거? 네. 아.
이거 졸리면 활용하는 거야. 이런 것도 있고. 아, 얼룩이 생겼어. 어떤 분이 침을 흘린 건 아니고 물이 떨어졌으니까. 잠필 때 쓰는 보조. 자, 됐니? 오케이. 그리고요,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이건 뭐 시험 서술형 대비라고 나온 것처럼 꼭 기억해야 된단다. I wish I had. 원래는 I'm sorry that I don't have. 이랬던 거지. 그래서 본문 핵심 문법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만큼 비중이 큰. 그래서 원래는 I'm sorry. 그래서 이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유감스럽다. I'm sorry that I don't have.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해석도 현재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거를 이제 I wish 이렇게 바꾸는 거지. 여기에도 역시 that 생략된 거야. 주어동사 주어동사니까 I have. 그래서 현재 사실인데, 현재 사실인데 이거를 과거로 바꿔놨지. 이걸 이제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야. 이건 이제 직설법이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할 때 해석을 현재로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가지고 있다면 좋을 텐데, 안 가지고 있어서 유감스럽다.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해석을. I wish I had a plan for my future.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되니? 자, 그랬더니 Why don't you visit? 아, 방문해 보는 건 어때? The Career Development Office. 직업개발센터, 직업개발사무실에 방문해 보는 건 어때? 자, 우측에 잘 동의어 표현 나왔는데 Why don't you 동사 원형, 그지? 또는 How about ing? 또는 What about ing 해도 되겠지. How about ing 대신에 What about ing. 그리고 적어도 고등부에서는 이 정도 표현을 알아놔야지. What do you say to? 이것도 뭐뭐 하는 건 어때? 이런데 중요한 건 여기 동명사 visiting이 된다. to가 전치사야. What do you say to ing? 뭐뭐 하는 것은 어때?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Why don't you 동사원형? 오케이. 뭐뭐 하는 건 어떻겠니? 직업개발센터에 가보는 건 어떻겠니? 그리고 you can get some important information from the office. 너는 센터에서 몇몇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꼭 기억해야 되는 거, information 절대로 단수다. 복수를 쓰지 않는단다. 자, here is what I received from them. 여기에 내가 그들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어. So here is, is의 보어가 일단은 what고 I received도 또한 what야. 이 단원이 관계대명사 전치사니까 그래서 I received. 그래서 여기에 목적어가 비어있고 from them 있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야 할 주어가 비었던 거네. 사실은 얘는 부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되어 있던 거야. 그래서 이 주어하고 이 목적어하고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면 관계대명사,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가 들어오면서 해석을 거수로 하면 아주 자연스럽지. 여기에 내가 그들로부터 받았던 것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관계대명사 와트는 분명히 주어, 목적어, 보어 불완전한 게 두 군데가 있을 거야. 두 군데가. 왜? 선행사가 명사니까 주목보좌를 해야 되고 관계대명사도 그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중에 하나일 테니까 관계대명사 와트는 반드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빈자리가 두 군데 있고 그거를 메꿔주면서 해석은 겉 하면 자연스러운 거란다. 그런데 거기 주의할 게 them 했잖아. from them. from them의 them이 뭐래? The Center Development Office지. 그럼 오피스가 단수야, 복수야? 지금 오피스가 복수야? 단수잖아. 근데 왜 댐을 했지? 그런 건 이제 현대 영어의 흐름을 알아야 돼. 봐봐. Every man has his or her taste.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취향이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남성이 우울하던 시절에는 his taste로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제 페미니즘 알지?
여권 신장주의이니 페미니스트들이 말도 안 돼. 우리 여자들 무시하냐 그랬더니 여기다 집어넣어줬어. 이렇게. 그래도 이제 탐탁치 않아 하는 거지, 여자들이. 야, 쓸데없는 거 집어치고 이렇게 해버린 거네. 오케이, there. 어, 단순데? 모든 인간은 단순데? 그냥 이것도 단수로 쓰인 2015년도 영어 어휘야. 아무리 앞에 나온 명사가 단수로 하더라도 그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고 다 대표로 에브리맨, 모든 인간 해놨지만 실제로 인간들은 여러 명이지. 그래서 데미 단수 명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데이가. 알겠니? 이런 거는 실제로 너희가 눈 씻고 찾아봐도 댐 앞에 오피스이즈가 아니라 오피스이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도 알아는 두라고. 그래서 자, 그렇게 해놓으니까 밑에 Why is Homin envious of Jinho? 아, 이게 이제 재본 업체에서 PDF 파일을 달라 그래서 PDF로 보내드렸더니 정답 처리가 다, 너희도 정답 다 보이지? 그지? 밑에 정답 다 보이지 않니? 어, 그래서 원래 정답이 안 보이는 틀로 돼 있는데 그냥 다 들어있어. 상관없으니까 He is envious because Jinho has a plan for his future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 우측에 보면 앞뒤 내용 추론 출제 그래가지고 Tips for choosing the right career 찾았니? 8페이지 우측 아래 Master's 픽에 이어질 내용, 요 이후에 낼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Tips for choosing the right career, 올바른 직업 선택을 위한 조언들. 그래서 팁스가 조언, TV 조언이란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제 본문 2로 간다. Start off on the right foot. 자, career troubleshooter가 나와. Troubleshooter는 보통 분쟁 조정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진로 분쟁 조정자, 그럼 이상하니까 진로 문제 해결사,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거 다 외워놔야 된다. Assess yourself부터 소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네 자신을 평가해라. 오케이? 외워놔야 돼. 쓸 줄 알아야 된단다. Assess, evaluate yourself. 너 자신을 평가해라. 왜? 평가하는 건 명령문이니까 유가 생략됐지. 행위 주체가 명령법이다 보니까 항상 명령문에는 2인칭인 유가 생략되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하고 똑같은 목적어를 평가를 하는데 대상이 주체랑 똑같아. 그래서 어떤 행위가 있고 행위의 주체가 있는데 행위의 대상하고 똑같아 버리면 그때 셀프, 복수일 때는 셀브즈 이렇게 되겠지. 뭐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셀브즈가 될 텐데 여기서는 아마 그지? 지금 주인공 한 명에게 하는 이야기라서 assess yourself를 쓰지 않았을까? 이제 호미니에게. 자, 그러면 to make the right career choice, 올바른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부사절 법이지. In order to make, 거기에서 in order 뺀 거라고 보면 되겠고. You have to learn about yourself first. 똑같이 전치사 about의 목적어긴 하지만 you가 행위 주체야. Have to learn이라는 행위예요. 배워야만 하는 건 너야. 그리고 너 자신이니까 셀프가 붙어서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먼저 배워야만 한다. 아니? 자, 그리고 Your values, interests and personality, 여러분의 가치관과 흥미와 and personality, 여러분의 성격, 이러한 것들이 will make some careers more suitable for you. 어떠한 직업들을 당신에게 좀 더 적절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and 그리고 make others 이렇게 병렬되는 거야. 아니? 봐. make some careers more suitable, 더 적절하게 for you and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똑같이 make라는 5형식 동사의 어떤 직업들은 좀 더 적절하게, 여기 형용사 보어를 써야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뒤에는 이제 이걸 줄여서 make 뒤에 others, 그럼 others는 other careers를 줄여서 이렇게 others 해놓은 거야. 그리고 다른 직업들을 어떻게 만든다? less appropriate, 덜 appropriate, 적절하게. 요거랑 요거는 같은 업이야. 근데 여기는 less고 여기는 more잖아. 이해되니? 그래서 어떤 직업들은 너에게 좀 더 부합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직업들은 너에게 덜 부합하게, 덜 적절하게. 적절하라는 건 뭐 proper 써도 되고 proper 또는 뭐 right 또는 뭐 fit 이게 뭐 적합한이라고 쓸 수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거든. 이해되니? 그 세 가지가 나온 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흥미, 그리고 너의 성격, 이러한 것들이 어떤 직업들은 너에게 더 적합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직업들은 덜, 그지? 적합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 you can use, 너는 사용할 수 있다. self assessment test. self니까 자기, assess의 명사형 ment 붙어서 자기 평가 시험을, 테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건 종종 뭐라고 불리는데? often called career test. 종종 진로 검사라고 불리우는. 뭐 하기 위해서? to better understand yourself. 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목적의 부사적 용법을 쓰는 거지. 했니? 그럼 앞에 self assessment test와 often called 그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which are often called. 그래서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이렇게 추가 설명에 과거 분사부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네. 살펴보세요. 그거 요약하는 게 이런 쪽에 있지. Master speak. 그래, 구조파악. 첫 문장에 필자의 주장이 담겨 있다. 즉, assess yourself. 첫 번째 단계, 네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 라고 나와 있고, 부연 설명으로는 너의 가치와 흥미와 성격이 이제 결국은 직업이 더 적합한지 덜 적합한지 그것을 결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진로 검사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요. Free career test 이렇게 나옵니다. Free career test. 아, 그래서 무료 진로 테스트는 are available at our office. 우리 사무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놓고 뒤에 if 돼 있는데 if, if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내용상으로 보면 even if의 그런 내용이란다. 설령 뭐뭐 할지라도. 한번 번역을 해볼까? If the career test results are not clear and don't solve the problem. 만약에 그 진로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면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이상하지? 그냥 조건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번역해 볼까? 만약에 그 진로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번역상 if 앞에는 even if의 개념에서 even이 빠진 정도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단다. 자, 그리고 a hobby you really enjoy. a hobby you really enjoy. 뭐가 생략됐어? 그렇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지. a hobby, 이번 단원이 관계대명사니까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돼. you really enjoy. 네가 정말로 즐기는. 그런데 네가 정말로 즐기는 목적어가 없고 요 자리에 요 선행사를 딱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말이 딱 되잖아. 네가 정말로 즐기는 그 취미는 이건 이제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 can be, 이게 동사가 되는 거고 an important part,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of choosing a career,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step 5가 나온다. 이건 무조건 시험이라 생각하고 달달 외워놔야지. steps to make a career choice. 아, 직업 선택을 하는 다섯 가지 단계들. 그래서 1번이 take a career test, 직업 테스트를 수행해라. 2번이 step 2, make a list of jobs, 직업의 목록을 만들어라. 세 번째가 get information about the jobs,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라. 네 번째는 narrow down the list, 그 목록, 직업 목록을 좁혀 나가라. 마지막 다섯째가 learn more about the jobs,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에 대해 배워라. 이렇게 된 거지. 했니? 자, 그럼 결국 밑에 What do we need to consider when choosing a career and why? So we need to consider our values, interests, and personality because they make some careers more suitable for us and others less appropriate. Why do you think a hobby is important in choosing a career? When I choose a career that is related to my hobby, I can do what I like
And make money too. 이거는 개인의 의견 묻는 거네. 너의 의견. It really creates my job satisfaction. 어, 맞는 거 같아. 뭐 우리 BTS가 맨날 그러잖아. 야 인마 니 꿈은 뭐야? 니 꿈은 money 그러던가? BTS 노래 들어봤냐? 어 죽이던데. 차세대 어? BTS 방탄소년단 니 꿈은 뭐래? 막 이거 하지 않아? 야 니 꿈은 뭐야? 몰랐어? 선생님도 요즘 뭐 XO 이후에는 근데 BTS가 워낙 잘 나가니까 거기는 아직까지 아무튼 방시혁 지금 세계적인 거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인데 아직은 주식 상장까지는 안 한 것 같아. 조만간 이제 하겠지. YG에 이어서 또 새로운. 자 그럼 이제 3으로 가도 돼요. Start off on the right foot. 자,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tions. 적어도 외워놔야 되는 소제목이란다. 그래서 탐구해라, 탐색해라. 그리고 너의 선택권을 줄여나가라. 이런 얘기지. 자, now 이제는 you should make a list of occupations. 여러분은 직업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Based on 이라는 건 전치사야. 뭐뭐에 근거해서, 뭐뭐에 기초해서. Your self-assessment test results. 여러분의 자기평가 테스트 결과에 기초해서 직업의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for each job on your list. 여러분의 목록상에 있는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you should do, 여러분은 해야만 하는데 some careful research. 몇몇 면밀한 조사를, 어떤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왜? In order to 또는 so as to 뭐뭐하기 위해서 목적의 부사적을 꾸미지. Learn about the occupations, educational requirements, outlook, and earnings potential. 그래서 아, 그 직업의 학력 요건, educational requirements, 그리고 outlook 하니까 미래의 전망, and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earnings potential, 그치? 예상되어지는 소득 이러한 것들, 소득 잠재력 이렇게 돼 있지만 예상 소득 이러한 것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면밀한 조사를 해야만 한다. 주의 깊은 조사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또 한 번 정리를 마스터 스픽 해놨는데 본문 3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업 탐색의 과정 얘기가 나오지. 첫 번째, 자기 평가 테스트에 기반한 직업 목록을 작성하고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상세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없는 직업 목록을 삭제한 후에 남은 두세 개 직업에 대해 상세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야? 아, 이 과정을 거친 후에도 딱 명확하게 확신이 안 들어도 좋아하는 것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설명을 이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과정에서? Explore and narrow down your options라는 본문 3에서. 자 넘겨본다. 이거 좀 근거를 잡던 거 아니야? 아 지금 이제 너무 저기에서 저기 하나? 꺼볼까 그럼? 자, 12페이지. After researching, after 전치사로 쓰여서 동명사 researching, 조사를 한 후에 you can eliminate careers. 아까 했던 문법, 핵심 문장 나온다. 너는 제거할 수 있다, 직업들을. 근데 어떤 직업들? In which you are no longer interested. 네가 더 이상 관심이 없는 직업들을. 오른쪽에 봐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일단 in that 안 된다 그랬고 위치 대신에 데트를 써도 된다 그랬고 생략해도 된다 그랬지.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야. 두 가지 안 되는 거 in 데트랑 in 다음에 생략된 그런 거 두 가지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될 거. 자 그래서 you now have to get her. 이제 너는 모아야만 한다. more in depth라는 거 in depth 깊이 있는. 그래서 뭐 따로 해석을 해놓진 않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detailed 좀 더 세부적인 깊이 있는 이런 의미인 거야.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모아야만 한다. From people, 사람들로부터. 근데 어떤 사람들? Who have first hand knowledge, first hand. 직접적인. First hand는 직접적인 거니까 direct. 직접적인 거 말하는 거야.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세부적인 상세한 정보를 더 얻어내야 한다. 그래서 you should identify. identify 하면은 확인하다. 너는 확인해야만 한다.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를. and 그리고 you should conduct. 이렇게 병렬되는 거지. 수행해야만 한다. interviews with them. 그들과의 인터뷰를 수행해야만 하고 or 아니면 ask them. 요청해야만 한다. 그들에게 for a job shadowing opportunity. 요거지.
잡쉐르 직업 체험 기회. 이제 직업 체험 기회를 요청해 보아야 한다. 저기 뭐라고 돼 있냐? Evaluation for shadow speaking. 저게 바로 shadow speaking을 해서 그림자처럼 네이티브 스피커 뒤를 따라가는 거야. 그치? 이게 통번역 대학원 프로그램인데 선생님 이은지 와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6년 전쯤에. 뭐, 벌써 7년인가? 우리가 2018년이냐? 우리가 2011년에 왔으니까. 이야, 통번역 대학원 프로그램 있네? 알고 보니까 근데 다 숙제하느라 바빠. 녹음하느라.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거든. 그림자처럼 뒤에 네이티브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외국에 안 갔다 와도 네이티브 발음보다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야.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Job Shadowing은 직업이 있는 사람 뒤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그걸 경험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지. 회님, 자, 뭐 그 내용 정리가 뭐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If you're still not sure. 만약에 여러분이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도 이상하지. Even if you are still not sure 이렇게 돼서 여러분이 아직까지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Don't worry 이렇게 돼야 자연스럽죠. 걱정하지는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명령법조 Get yourself involved. 네 자신을 연루시키도록 해라. 그래서 그거는 직역한 거고 네 자신이 몰입되도록 해라. In various activities, 다양한 활동 속에 that you enjoy. You enjoy의 목적어가 선행사 activities. 그러니까 that는 which로 바꿔도 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지. 생략해도 되겠지. And 그리고 do. 그러니까 get and do 명령법의 병렬이야. Do your best today. 오늘 너의 최선을 다해라. 당장 그걸 꼭 못 찾아도 되니까 최선. Try, do one's best. 그래서 try 써도 돼. 최선을 다해다 그런 거니까. 했니? 승환이 좋아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거. 취미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게임. 무슨 게임? 오버워치. 오버워치 고급시 게임. 넌 피파? 넌 게임 말고 좋아하는 거 뭐야? 영화. 아, 영화 좋아해? 최근에 본 영화 뭐야? 그 이번에 나온 뭐지? 그 검은 거, 고양이 블랙팬서? 네. 나도 봤다. 너는? 좋아하는 거, 취미나 인트레스트? 딱히 없어. 딱히 없어? 만들어. 아무튼 좋아하는 거 하면 결국은 거기서 뭔가를 찾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네가 영화 제작자가 된다든지 너는 뭐 오버워치를 글쎄 그걸 능가하는 게임을 만든다든지 그냥 하는 거 좋아하는 건 이제 대학교로 미뤄도 돼. 유치하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면 네 3년 진짜 잘 투자해서 30년이 걸려있는 3년인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 대학 들어가서 뭐 전부 오버워치 시합에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장학금 걸고 그럼 이제 조금 지연시키고 만약에 만들 거라면 진짜 게임 만드는 방법을 배우든지 그 하는 시간 동안 좀 더 창의적인 컨텐츠가 이렇게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걸 하면 훨씬 너한테 유익할 거야. 거기에서 느끼는 재미를 진짜 활용해서. 무슨 말이야, 개님? 이 사람도 당장 여러분이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해. Get yourself involved. 다양한 활동. 근데 네가 좋아하는, 네가 즐기는 다양한 활동에 몰입을 하고 오늘 당장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get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ing도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좀 해볼게. I got him to clean the room. 이게 이제 사역이라는 건데 시키다야, 시키다. 그런데 이제 이 목적어와 목적보 사이 관계가 주술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능동의 관계면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I got the room. 나는 그 방이 cleaned. 청소되도록 시켰지. 이것의 관계가 이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니까 이때는 이렇게 PP를 쓰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거기 ING라고 나온 건 이런 게 있어. I got the machine for
Working again. 이때는 시킨 게 아니라 주어가 능력을 발휘해서 목적보호 하게 한 거거든. 사역이 아니라 능력 발휘해서 얘가 이걸 하게 할 때는 또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교과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으니까 참고로 알아두고, 보통은 가트가 이렇게 시키다의 개념일 때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가 능동이면 투부 정사를, 목적어와 목적보호 사이가 수동이면 PP인데, 거기를 봐봐. Get yourself involved 라는 것은 yourself인 목적어와 involved 라는 게, 왜? involve는 무엇을 연루시키다 라는 타동사야. 그지? 참가시키다. 근데 여기서는 네 자신이 참가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PP를 썼다는 거야. 문법 핵심으로 좀 기억해 두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나서 your best possible future. 여러분의 가능한 최고의 미래는 will unfold. fold가 접다. unfold는 펼치다. 그래서 펼쳐질 것이다. when you make today the best it can be. 아, 여러분이 오늘을 가능할 수 있는 최상으로 만들 때. 여기도 설명을 일부러 빼는 것 같아, 너희들이. 헷갈려할까봐. 그래도 알긴 알아야지. You can make today the best that it can be. 자, 이렇게 보면 너는 만들 수 있다, 오늘을 최고로. 근데 어떤 최고로 만드냐면 오늘이라는 게 될 수 있는. 대다 여기 주격 보어가 없어. 그럼 얘가 선행사예요. 선행사. 그럼 얘는 복격 관계대명사지 원래. 딱 봐도 이 캔비에 주어동사가 있고 여기도 주어동사가 있는데 뭔가 하나 빠져 있잖아. 근데 너희가 복격 관계대명사는 교과에서 안 배운다고. 그래도 보어 자리 보어 자리잖아.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녀석인 거야. 이 문장도 외워둬. 일단 여기는 문장 구조가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구조대로 쓸 줄은 알아야 되니까. So how do we get in depth information about an occupation? 우리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We do it by interviewing or job shadowing those who have first-hand knowledge about the occupation. 그 직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거나 job shadowing을, 그지? 직업 체험을 함으로써 할 수 있다. What is the career troubleshooter mainly about? 그래서 아, 직업 문제 해결사는 주로 무엇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How to make a career choice? 그랬더니 아, 직업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 사람이구나. 자, 넘겨서 이제 본문 4로 갑니다. 본문 4에 start off on the right foot. 어.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어, 빨리 다녀와. 속도는 괜찮니, 진서? 어, 진서가 그래도 G1반이네. 박순 선생님 반인데 아직 박순 선생님 만나 뵀나? 못 뵀어. 이따가 한번 뵙고 인사하고 가라. 승환이가 G2반이면 어느 선생님 반인가? 이경민 선생님. 아, 이경민 선생님 반이야? 어. 야, 선생님이 올해는 1학년들을 지금 평일에는 G4만 하고 있어서 이 G4 녀석이 좀 떨어져가지고. 속도는 뭐 괜찮겠네. 너희들은 큰 문제 없지? 오히려 너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밑에 있는 영영사전은 한번 읽어봐야 된다, 최소한? 영영보고서 뭐 단어 매치시키는 거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영영보고 한번 읽어보는 정도는 해놔야 되고. 시험 나올 때 여기 본문 4에 하나 있다. Start off on the right foot, BTS. 오, 마음에 들었어. 선생님 그 노래 연습하려고. 첫 번째 걔네 데뷔곡인 것 같아. 얌마. 어, 근데 욕인데 그거를 막 랩을 하면서 얌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욕이 아닌 것처럼 막 피해서 랩을 하더라고. 니 꿈이 뭔니? 그거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어. 왜? 선생님 BTS 연습한다니까 웃겨? 선생님 29이야, 29. 뭐 너랑 뭐 몇 살 찬다고. 너 정신 바짝 차려라, 권영아. 오케이?
지금 확인. 월급만에 잠실이 좀 많아. 월급이 8명인가 있고 너희가 지금 3명이지. 총 11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얘도 잠실이요? 지금 여기 잠실만 다 있는 거야. 월급반에 홍지민, 박세웅, 박진우, 정종민, 조재원, 주희안, 남강현, 이준석. 오른쪽 홍지민. 누가? 홍지민. 오른쪽? 아, 여기 중학교는 안 나오지. 이제 윈터스쿨 때 출석 후에는 잠깐 나왔을지 모르겠고. 저 한번 여쭤봐, 나중에. 됐어. 아니, 우리 반이야. 자, 본문 4에 간다. My job sharing experience at X-Music. 우와, 훌쩍 건너뛰어서 왔네. 자, X-Music에서 나의 직업 체험, 경험이라는 얘기네. 그래서 I'm a music lover. 나는 음악 애호가입니다. So, 그래서 yesterday, 어제 I job shadowed, 동사로 쓰였네, 그치? 나는 직업 체험을 했습니다. My uncle, 우리 삼촌을. Who, 어떤 삼촌이냐면 is a music producer at X-Music. 아, X-Music사에서 음악 제작자이신 그러한 나의 삼촌을 직업 체험을 따라갔습니다. So I left home very excited. 나는 매우 흥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밑에 픽 2번의 설명 나오는데 이걸 유사보어로 해서 나왔지. 유사보어다. 봐봐. 이미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나는 떠났습니다. 집을. 그치? 근데 when I was excited. 이 뭐니? Very excited. 이거 사실 부사절이잖아. 보어가 필요 없는 문장이었지 원래. 그냥 나는 집을 떠났다. 내가 아주 흥분했을 때. 그런데 이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요거를 싹 빼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분사구문을 생각해 볼게. 분사구문 접속사를 없앤다. 그치? 이게 이제 접속사 주어동사가 있는 부사절이었잖아. 부사절이었는데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가 똑같잖아. 그지? 주어를 없애고 시제가 과거고 얘들 시제가 과거야. 근데 이게 생략이 가능해. 남는 거 이거지. 분사구문으로 봐도 무방해. 그런데 이게 다 빠진 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집을 떠났는데 내가 아 흥분한 상태로 마치 이렇게 주어에 추가 설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뭐 이상하게 쿼지 실제 용어는 이제 뭐 쿼지 컴플리먼트 그래서 유사보어라는 명칭을 쓰는데 굳이 뭐 이걸 뭐 유사보어까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He died when he was young. 그랬을 때 그는 죽었다 이 형식이잖아. 요럴 때 혹시 요럴 때 보통 이제 유사보어라고 하거든. 그는 죽었다 어려서 일형식인데도 주격보어인 것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요걸 이제 유사보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얘도 뭐 유사보어 말은 붙여놨지만 요런 과정으로 와도 무방하니까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 left home very excited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 문장은 100% 시험에 나올 거단다. Not only was I getting the day off of school. I was not only getting the day off of school. 아니. Getting off the day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명사는 뭐 어떤 순서라도 상관없으니까. 원래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렇게 있었던 나는 그날을 그지 쉬다 라는 뜻이거든. Getting off 하면은 get 목적어 off 그러면 이날을 쉬다 라는 거야. 학교에서 나는 학교에서 그날을 쉬고 있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not only A but also B야. 그래서 not only A 그리고 뒤쪽을 보니까 뭐가 나와? But I was also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그지? But also B 그래서 A일 뿐만 아니라 B이기도 하다.
이런 상관 접속사라고